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바로 사당 들어가고 있고요. 모냐 토마의 사당 이어지는 포물선이라고 하네요. 뭐가 있나? 고수리 하나 있고 중간에 여기 뭔가 있는데 맞춰보면 알겠죠. 헐, 폭탄 화살이었어? 화살 좀 바꿀게요. 아, 빙글빙글 도는구나. 일단 여기 들어가려면은 벽 부셔야 되고. 얘를 들고 링크랑 같이 가는 건가? 혼자 가는 건가? 들고 가보죠. 들고 갈 수가 없네요. 이런 오 넘어갔어. 어차피 링크도 넘어가려면 타고 가야 돼서. 뭐야, 왜 안 나? 아, 좀 더 안쪽인가요? 자, 상자 먼저 열고. 뇌전의 검이네요. 지난번에 대검을 안 챙겼더니 뇌전의 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방향을 좀 바꿔야 돼서. 오, 저건 그냥 폭탄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고고,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끼면 정말 아플 것 같은데. 용자 버프인가? 보니까 방패 있나? 어, 이거 오랜만에 해봐서 되나? 어, 됐다. 아, 여기다 던지는 거 맞네요. 넘어갔고요. 링크도 가야죠. 열리겠죠 뭐.
자, 문은 열렸고, 보물은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바로 옆에 마노라의 사당으로 이동할까 하는데 그냥 갈랬더니 지대가 높네요. 워프해서 가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죠. 마노라의 축복. 여기도 사당이었나? 실버 루피 얻고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라면 덕족이고요. 이쪽이 좀더 가깝나? 샤오 요의 사당으로 먼저 가기 전에 이 보물상자 보이지? 이쪽 끝에 먼저 갈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더 나아 보여서 카 오코 오쿄의 사당으로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어차피 워프해서 가는 거라 사실 위치는 그렇게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영상 올릴 때 어디 금방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카오쿄의 사당은 바람의 조종사라는 건데, 오자마자 보물상자 하나. 아이템을 비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일단은 횃불 버렸고요. 부채 세팅하고 진행할게요. 바람 불 때만 지나갈 수 있나 보네요. 왜 있는 거지, 이거? 위로 올라가면 뭐 있나? 뭔가 대리석 같은 게 있는데.
파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밀어도 되나? 다음에 폭발할 것 같은데. 오, 다행히 안 터졌어요. 위로 올라가네. 왜 있는 거지? 저 위가 좀 궁금한데 알 수가 없네요, 현재는. 아이고, 맞았네. 아이고, 아이고, 타이밍이 안 맞네. 그냥 내려가서 때리고 오죠. 가디언 랜스. 어? 뭐야? 헐, 몇 대 넘어졌길래. 요정이 없습니다. 요정 구하러 가야 되네. 자, 폭탄은 아직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요. 이쪽 구멍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초기화만 해주는 느낌인데. 이동해보죠. 보물상자 열었고요. 고이드로 피고 타고 가느니 여기서 새로 꺼낼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은 폭탄 위에 있는 거지, 진짜. 상자는 왜 있을까요?
아이고 맞았네. 아, 저 상자가 폭탄이었나 봅니다. 이러시. 위치를 좀 봐야 되겠네. 자, 두 번째 보물상자. 숲에 사는 자의 검. 뭔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위쪽까지 불고 있어요. 이동하라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보물상자 먹으러 가죠. 고대의 거대한 코. 좀 까다로운 곳이네요. 보물상자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지? 저기다. 이쪽이면은 아 저 아 생각해보니까 저 숲에 사는 자의 검이었나? 버린 건데. 일단 뭐 깨달았으니 어떻게 지나갈지 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까다롭네요, 까다로워. 근데 이렇게 또 떨어지나요?
여기 좀 오래 걸리네요. 뭐야? 터지나요? 자, 넘어왔고요. 위쪽으로 왔습니다. 뭐가 있는 거지? 일단 앞쪽에 저기 폭파 시켜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뭐지? 내일로 온 거. 산이 나타났어. 요거 보내서 부시라는 것 같은데. 그냥 폭탄 화살을 쓰죠. 보낼 생각을 하니, 생각만 해도 싫어요. 이제 보니까 아래에서 연결된 건가? 보물상자. 내려가도 어차피 저로 갈 것 같으니까 바로 갈게요. 뭐지? 아, 내전의 창? 이미 있었던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여기는 어디야? 저기서 여기로 바로 갈 수 있긴 했네요. 다만 열쇠가 없었을 뿐. 이쪽은 또 뭐야? 어라? 시작 지점인데? 랄랄라? 못 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열쇠 얻었으니까 바로 나갈게요. 부채질해야 돼서 좀 오래 걸렸던 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티나 코차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축복의 사당이면 좋은데, 아니라면은 들어갔다 바로 끝내야 될것 같네요. 일단 들어가 보죠. 힘의 시련 상급이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